지금부터 파이썬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언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람과 사람은 몸짓과 발짓으로 서로를 제어했을 겁니다. 바디랭귀지라고 하죠. 언어가 발명되면서 바디랭귀지 대신에 말을 이용해서 서로를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디랭귀지에 비해서 언어는 배우기가 훨씬 어려워요. 하지만 그 어려움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풍부하면서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인류의 진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문자, 책을 만들어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요청하고 싶은 일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해서 전달하면 아무리 길고 복잡한 일이라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겠죠. 문명이란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자, 기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사람이 이런 기계를 조작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치면 바디랭귀지 같은 거죠. 자, 그런데 복잡한 기계를 조작하려고 한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버튼이 필요하겠어요? 그 수많은 기능들을 다 버튼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코드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입력하고 컴퓨터에게 시키면 물리적인 버튼을 누르는 것과 똑같이 기계가 동작하는 거죠. 이제 인간은 물리적인 버튼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무한히 많은 버튼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코드의 등장은 기계의 세계에서 언어의 등장만큼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번의 조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이를테면 1번 버튼을 누른 후에 3번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다음에는 다시 1번 버튼을 눌러야 돼요. 자, 간단한 작업이지만 잠시 여러분의 상상력을 빌려주세요. 만약에 각각의 작업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면 어떨까요? 0.1초에 끝날 때도 있고 1년 뒤에 끝날 때도 있습니다. 작업의 순서를 틀리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요. 이렇게 작업이 순서대로 일어나야 됩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나는 작업이 아니고 자주 하는 작업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하는 작업이 아니고 누구나 일상적으로 하는 작업이에요. 이런 작업을 할 때마다 이렇게 코드를 직접 입력해서 실행해야 한다면 굉장한 좌절감을 느낄 것입니다. 이런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꿈을 꾸지 않을까요? 순서대로 해야 하는 코드를 이렇게 적어놓게요.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 작업 필요할 때마다 컴퓨터에게 이 일을 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바로 자동화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일어납니다. 컴퓨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도록 한 것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위를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을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래밍하는 도구를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파이썬이 특별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인기입니다. 컴퓨터의 언어의 인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랭킹 서비스인 TOB 인덱스에서 파이썬은 2등으로 랭크되어 있고 상승세에 있습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질문 답변 서비스인 스택 오버플로어에서도 상당히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수많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고 있는 github.com에 따르면 많은 프로젝트가 파이썬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언어에게 있어서 인기는 매우 중요한 척도예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언어로 해결해 놓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고 그 언어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기능적인 우수함은 인기에 비하면 부수적인 특성이에요. 자, 그런 점에서 파이썬은 매우 매우 중요한 언어입니다. 자, 그럼 파이썬에 어떤 기능적인 장점이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겠죠. 자, 그런데 컴퓨터 언어를 처음 배우려는 분들에게는 언어의 기능이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공감되는 이야기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기 못지않게 우수한 언어라는 것만 우선 말씀드려요. 자, 그럼 우리의 목표를 가다듬어 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파이썬의 네이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그 언어의 네이티브라고 하죠. 자, 그런데 네이티브라는 이 말 속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로 모든 의사소통을 하는 갓난애기부터 말로 상대를 제압하는 토론왕까지 정말 다양한 수준의 네이티브가 존재하겠죠. 모든 네이티브들은 이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고요.
생각해보면 네이티브란 그 언어의 사용자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약간의 어휘밖에 모른다고 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휘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네이티브일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막상 그 지식을 사용하려고 하니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 그 언어는 영원한 외국어로 남아있지 않을까요? 공부만 하고 공부한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네이티브가 될 수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유창한 표현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내가 만든 표현이 부끄러워져요. 이래서는 네이티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공부의 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컴퓨터의 기능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혁명적인 기능만을 담았습니다. 그 외에 어쩌다가 필요한 혁신적인 기능은 철저하게 배제했습니다. 혁신적인 것들은 후속 수업을 통해서 필요할 때 최소한의 노력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작게 포장해서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편 입문자일수록 도구가 좋아야 돼요. 물론 좋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는 중급자는 없어요. 그래서 도구는 누구에게나 중요합니다. 이 수업에서는 입문자에게 꼭 필요한 도구를 최대한이면서 최소한으로 담아내기 위해서도 노력했어요.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간을 다루는 기술자인 프로그래머가 될 준비 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출발합시다.